다리가 엇갈리고 오 예 파운딩 타볼란 선수 지금 왼손 오른손 훅훅훅훅훅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루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차도루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은 러시아 격투기 단체이죠 IFFCF에서 탄생한 아주 멋진 명경기 짧고 굵은 명경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차도루 구독자분들께서 아 요새 너무 긴 경기만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판정 가는 경기만 올리는 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판정 가지 않는 짧고 굵은 KO가 나오는 경기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빨간색 글러브와 트렁크 입고 있는 선수 올레그 선수이고요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파란색 글러브와 트렁크를 착용하고 있는 선수가 예 타멀란 선수입니다 자 이 두 선수의 체급은 93kg입니다 국내 격투기 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을 보기에 힘든데 그런 부분을 조금 아쉬워하는 예,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그럴 때는 외국 경기를 수입해와서 예, 이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경기 준비됐고요. 각자의 코너로 돌아가서 네, 시작합니다. 오우, 예, 시작하자마자 타멀란 선수의 묵직한 미드킥. 두 선수 모두 93kg이지만 올레그 선수가 조금 더 체중이 많이 나가 보이죠. 하지만 예, 개최 당시 두 선수 모두 93kg였다는 거 유의해 주시고요. 자, 오, 예, 이번에는 올레그 선수가 킥으로 맞받아치고 타멀란 선수도 반격합니다. 자, 오, 예, 올레그 선수 들어갔으나 테이크다운, 우와! 예, 일단 타멀란 선수가 상위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올레그 선수가, 예, 꽉 잡고 있습니다. 과연 컨트롤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일단 다리 잡혀 있거든요. 타멀란 선수가 싱글레그, 예, 한쪽 다리를 잡고 계속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당연히, 예,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죠. 예, 올레그 선수가 얼마나 더 붙들고 있을지 일어날 수 있을지 아니면 뒤집을 수 있을지 예, 타멀란 선수 아 예 스탠딩 선언 IFFCF 같은 경우에는 예, 굉장히 액션을 중요시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이라도 예, 두 선수가 조금 움직임이 없다 싶으면 바로 스탠딩 선언이 나오긴 합니다 단체마다 그런 특성이 조금씩 있죠 오 예 플라잉 니를 노렸는데 다리가 엇갈리고 오 예 파운딩 타멀란 선수 지금 왼손 오른손 훅훅훅훅훅 예, 어마어마한 파운딩 식는데 해머 피스트까지. 자, 올레그 선수 아래에서 지금 열심히 방어를 해주고 있고 타멀란 선수와의 자신의 몸 사이에 공간이 없죠. 예, 공간이 없으면은 파운딩을 할 공간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만큼 주먹을 내리꾸기 힘들다는 거거든요. 자, 계속해서 파운딩 나갑니다. 자, 지금 팔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는 타멀란 선수. 예, 암바나 트라이앵글을 노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발이 올라오는 게 서브미션 노리는 것 같죠?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상위 포지션에서 타멀란 선수 파운딩하면서 예, 서브미션 방어도 방어라기보다는 조심하면서 계속해서 주먹을 날리고 있죠. 자 올레그 선수는 아래쪽에서 타멀란 선수의 양팔을 분리시키고 네 분리가 되는 순간 다리를 올려서 서브미션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파운딩 너무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힙스케이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왼쪽으로 돌려고 했는데 되지 않아요. 자 허리 굳게 펴고 파운딩 내리꽂고 있는 타멀란. 일단은 네 일단은 잠시 진정이 된 상황입니다.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자 일단 양팔을 봉쇄해서 네, 파운딩을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네, 바닥에 깔려 있는 올레그 선수입니다. 아 지금 카메라 각도가 조금 아쉬운데요. 오 파운딩 계속 나옵니다. 저 차도르는 개인적으로 예, 파운딩이 격투기의 꽃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싸움이 이제 그라운드에서의 싸움이거든요. 예, 취향입니다만 아, 예, 일단 1라운드 끝납니다. 예, 제 취향입니다만 러시아가 아무래도 예, 그래플링 강국이다 보니 예, IFFCF 경기 중에는 예, 그라운드로 가는 경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우, 예, 레그킹 묵직합니다. 오, 예, 하이킥! 자, 지금 크로캅이 연상되는 정확한 타이밍의 레프트 하이킥! 자, 경기 마무리하러 들어갑니다! 파운딩! 왼손 파운딩! 오른손 쓰지도 않고 있어요! 자, 바로 넘어갑니다. 사이드! 자, 올레그 선수 붙들어 메고 있는데 자, 니킥까지 나오고 있죠? 자, 파운딩의 니킥에 어마어마합니다! IFFCF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드 룰이랑 똑같기 때문에 4점 니킥, 사커킥 모두 허용이 됩니다. 자, 경기 중단될 것 같... 아, 예, 중단됩니다. 예, 타멀란 선수 지금 예
자축하다가 얼굴부터 떨어졌죠. 예, 조금 살짝 아프겠습니다. 웃어서 죄송합니다만 조금 웃겼습니다. 예, 어쨌든 타멀란 선수가 예, 멋있는 하이킥 그리고 파운딩과 니킥으로 경기 마무리하고요. 예, 그리고 세러머니 하다가 예, 살짝 아파 보이는 예, 그런 모습이 났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차도로였고요. 예,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그리고 무술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